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악화됐습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2로 한 달 전보다 7.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6개월간 매달 상승해 3월부터는 100을 넘겼으나 7월 들어 반락했습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수출 호소 지속 등으로 상승하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4차 대유행을 맞아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